깜빡깜빡!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혜지가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K-트렌드 시청자 여러분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저도 이제 최근에 다양한 이제 해외여행 가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가보고 있는데, 또 우리가 직접 그 나라에 갈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나라의 음식을 먹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또 한국의 음식들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K편의점! 한국의 편의점 특집을 준비해봤습니다! 와! 일단 첫 번째 한국 편의점 터리의 이 기준은요, 컬러로 정했습니다. 오늘은 삼색 먹방, 약간 컬러 먹방을 해볼 텐데, 일단 제가 딱 한눈에도 보이시겠지만 준비한 컬러가 핑크 컬러, 블루 컬러,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준비했고요. 사이에 약간 옐로우도 살짝 섞어봤어요. 그래서 오늘 삼색 먹방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해볼 거고, 여기에 이제 있는 제품들 중에 보시는 분들께서 익숙한 제품도 있겠지만, 이거는 되게 신기하다, 먹어보고 싶다는 제품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한번 차근차근 설명해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짜라란! 까르보 불닭 떡볶이 보여드릴 텐데, 불닭 볶음면, 그거 먹방하는 컨텐츠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불닭볶음면의 불닭 맛인데, 거기에 까르보 가루가 섞여서 약간 크리미한 불닭 맛을 느껴보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아시는 그 면이 아니라 떡볶이로 준비되어 있어서 한국의 떡볶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맛이다.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바로 한번 간편하게 물만 붓고 바로 조리 한번 해볼게요. 와,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들어있어요. 한눈에 보기에도 엄청 매울 것 같은 불닭 떡볶이 소스. 거기에 제가 아까 말했던 그 까르보의 그 가루, 후추 분말, 떡볶이 떡, 스푼 이렇게 들어있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나 사실 처음 먹어봐. 여기 써있다, 조리 방법. 용기에 떡과 소스를 넣고 뜨거운 물을 안쪽 켜지금까지 부은 후 섞고, 그 다음에 뚜껑을 얹고 전자레인지에 2분 30초 돌리는 거죠. 오케이, 쉬어. 떡을 붓고, 이런 건 먹으시면 안 돼요. 까르보 불닭 소스도 넣어보겠습니다. 우와, 이렇게 엄청 매운맛 나. 이런 소스 짤 때 그냥 짜면 손에 묻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젓가락으로 쭉 짜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쭉 넣어줘요.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떡볶이가 돌아가는 그동안 저는 매운맛을 중화시켜줄 수 있는 딸기맛 우유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 한국에는 사실 원래 이 바나나 우유가 되게 유명해요. 먼저 딸기맛 우유 살짝 먹어볼게요. 한국에서는 우리 이렇게 사우나를 하거나 찜질방 같은 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샤워 후에 먹는데 맛있어요. 엄청 달고 엄청 딸기향이 엄청 강해. 자꾸 먹고 싶어지는 맛인데, 요즘 외국 MZ들 사이에서 엄청 유행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저도 한번 MZ가 돼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빈 잔, 거기에 샷을 먼저 넣어줍니다. 쫙 부어주면 뭐 하는 거지 싶으실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 딸기맛 우유를 열어서 얘를 부어줄 거예요. 과일맛 라떼 느낌. 맛이 상상이 안 간다. 일단 색깔이 굉장히 라떼보다 살짝 핑크 빛깔의 라떼. 아, 솔직히 살짝 두렵다. 향이 이상하다. 외국 친구들 이렇게 먹는다고? 이 상태에서 한번 휘저어서 먹어볼게요. 겁나 맛있어. 진짜 맛있어. 생각보다 딸기 향이 진하지가 않아요. 베트남에 또 되게 커피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커피 그 유튜브 영상도 찍었었는데, 혹시나 한국의 좀 그런 커피 우유의 맛이라든지 라떼 맛 이런 게 궁금하면 이 딸기 맛 우유랑 이 샷을 넣어서 함께 섞어 먹어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이어서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 납작 복숭아 젤리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요. 핑크색이어서 샀는데, 한국은 납작 복숭아 되게 품절 대란이 났었거든요. 납작 복숭아로 만든 젤리가 과연 진짜 복숭아의 맛이 날지 궁금하니까 한번 뜯어봐. 이렇게 생겼어. 약간 되게 이렇게 이런 느낌 보여드릴게요, 비주얼. 이렇게 탱글탱글.
탱글탱글 뭔가 되게 약 올린 느낌? 먹고 싶쭈 약어를 쭉 이런 느낌인데 먹어볼게요. 시커 향은 완전 복숭아야. 약간 그 우리 퍼먹는 컵젤리 같은 느낌? 이것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뭔가 질기지 않고 물렁물렁한데 라이트하게 입에 싹 퍼지는 느낌의 납작 복숭아 젤리 한번 핑크색 먹방 진행을 해봤고 이어서 대망의 딸기 바나나 킥 뚜룬. 바나나 킥은 사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 먹는데 딸기 바나나 킥은 좀 사람들이 엄청 자주 먹지는 않는 느낌이 살짝 있는데 얘를 한번 뜯어볼게요. 별 힘이 없어. 오! 된다! 드디어 했습니다. 딸기 향이 아 여기가 논산이구나. 한국에 논산이라는 곳이 딸기가 유명하거든요. 비주얼 보여드릴게요. 핑크색이야! 이렇게 핑크색 비주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약간 바나나 킥 색깔에 딸기를 입혔는데 오호 맛있는데? 사실 저 비밀인데 최애 과자가 바나나 킥이거든요. 바나나 킥 맛이에요. 근데 겉에 아주 살짝 딸기 향이 첨가되어 있는? 너무 신기해. 첫 입 딸기, 중간 바나나 킥, 마지막 입 딸기. 약간 수미상관으로 딸기 맛이 들어가 있는 느낌? 딸바 딸? 이런 느낌이야. 딸바 딸? 이런 느낌. 한국의 전통의 뻥튀기라고 쌈을 튀긴 과자가 있어요. 약간 그런 식감 만나보실 수 있고 그럼 이제 떡볶이가 슬슬 완성이 됐을까요? 떡볶이를 다시 한번 2분 30초 정도 흘러서 먹어볼게요. 이렇게 떡볶이가 따끈따끈하게 나왔습니다. 비주얼 실화. 우와! 근데 이렇게 먹으면 일반 떡볶이잖아요. 그래서 까르보 불닭 떡볶이는 까르보 분말이 있어요. 이게 약간 흰색 이렇게 까르보 색깔 나는 소스인데 약간 이런 느낌? 이런 소스를 넣어 이렇게 탈탈탈탈 썰어서 넣어주고 그다음에 섞어볼게요. 짜잔! 약간 되게 빨갰는데 지금은 약간 크리미해지는 약간 까르보나라 느낌의 떡볶이로 변했습니다. 향은 엄청 매워. 오! 진짜 맛있어. 한국 떡의 식감 보여줄게요. 한국 떡은 이 퀄리티가 좋아서 식감이 좋아요. ASMR 떡. 너무 맛있어. 여기에다가 이제 베트남 쌀국수 면이나 좀 베트남 특유의 그런 사리들 있잖아요. 이거 섞어서 이렇게 비벼 먹으면 약간 불닭 까르보 같은 쌀국수 만들어도 맛있겠다. 약간 그런 아이디어까지 생각을 해보면서 핑크색 먹방을 맞춰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늘색 셔츠도 입고 하늘색 이렇게 준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늘색 먹방을 가볼 텐데 지금 살짝 매운 상태라 한번 파워에이드를 먹어볼 거예요. 파워에이드는 근데 우리나라 게 아니죠. 그쵸? 파워에이드 어디 거예요? 여러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들었냐면 여러분이 알던 파워에이드가 아니다. 파워에이드 제로. 요즘 한국의 제로 열풍이 엄청납니다. 파워에이드 제로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일반 파워에이드 맛이랑 같을지. 칼로리는 지금 제로인데 이게 4칼로리거든요. 600ml 기준으로. 원래 4칼로리까지는 제로 표기가 된대요. 오! 똑같아요. 조금 더 물을 섞은 파워에이드 맛? 약간 희석된 파워에이드 맛? 맛은 거의 동일해요. 나라면 칼로리 높은 거 먹느니 제로 먹긴 하겠다. 베트남에도 제로 음료 많아요? 제로에 관련된 식품들이 많나요? 저 궁금한데 저 잘 모르니까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래서 한번 제로 음료 파워에이드를 한번 준비를 해봤고 이어서 이거 바나나 맛 아까 먹었던 바나나 맛 라인 딸기 맛 우유랑 똑같은 라인이거든요. 근데 얘는 라이트예요. 한국에 얼마나 칼로리에 예민한 나라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되게 이 고칼로리는 엄청 고칼로리 먹으면서 이런 거 음료는 좀 라이트하게 먹어줘야 돼. 원래 제로 콜라 먹는 것처럼 그런 감성으로. 저 바나나 라이트 최애.
혜지의 원픽! 아무도 안 시켰는데 원픽 따란 빵 라이트도 너무 맛있고 이어서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게 포스틱이었어요. 포스틱 왜 보여주고 싶었냐면 보통 해외에 가장 많은 게 감자칩이잖아요. 감자칩인데 감자칩은 이렇게 넓적하게 생겼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넓적하고 동그란 감자칩이 아니라 이 포스틱이라고 감자 튀김 형태의 과자가 있어요. 짜라라! 리얼 여러분들이 맥도날드에서 보던 그런 비주얼 아닌가요? 요건데 먹어볼게요. 맛있다. 감자가 국산 맛이었어. 국산 감자래요. 한국 감자. 한국 감자고 칼로리가 395칼로리네. 한번 얘도 ASMR 간단하게 가볼게요. 강추합니다. 겉에 이렇게 시즈닝이 많이 묻어나지 않고 많이 안 짜서 여러분들이 조금 담백한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이 감자 맛을 정말 물씬 느낄 수 있는 게 포스틱. 이렇게 파랑색 먹방 해봤고 이거는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이 약과는 제가 겉에가 약간 하늘색이어서 또 파란색 라인을 살짝 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이 약과는 흑임자 약과예요. 한국 전통 중에 이제 약과도 한국 전통이지만 흑임자도 되게 이제 할메니얼? 할매 입맛이라고 해서 조금 그런 옛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할매 입맛이라고 하거든요, 한국에서. 비주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꾸덕한 여기에다가 바닐라 아이스크림 같은 거 딱 사이에 딱 넣어가지고 샌드해서 먹으면 너무 맛있죠. 먹어볼게요. 흑임자 콩고물 그 고소한 맛이 엄청나고 제가 소리 들려드릴게요. 찹쌀이랑 밀 그리고 기름에 약간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만들어요. 나 원래 약과는 다 먹으려고 안 했는데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약과는 약간 이런 맛? 약간의 계피향? 찹쌀가루? 그리고 전분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과자처럼 쫀득쫀득 꾸덕꾸덕한 느낌이라 조금 약간 이런 구운 과자류, 약간 과자류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한국의 흑임자 약과, 일반 약과 꼭 한번 드셔보세요. 아, 마지막으로 오레오 와퍼 롤까지 준비를 했는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또 베트남에서 구할 수 있는 음식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안쪽에 이렇게 낱개로 여러 개가 들어있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뜯으면 와퍼 롤이 이만해. 아무렇지 않죠? 온전한 와퍼. 오! 여러분 처음 봤죠? 짜라란! 오! 오레오 향 나, 진짜! 진짜 오레오야! 오레오예요, 여러분. 오레오인데 생긴 게 이런 오레오 맛. 오레오 와퍼롤은 아마도 여러분들도 이제 가시면 사드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꼭 드셔보세요. 이렇게 시작은 찬란했지만 끝은 더러운. 색깔 먹방 가져왔습니다. K 편의점 음식들이 이렇게 진짜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제로 음식에서부터 떡볶이, 과자까지 정말 다양하게 K 편의점의 음식을 즐겨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K트렌드의 혜지였고요. 제 인스타그램 이제 이렇게 링크 뜰 테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혹시나 뭐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저희에게 이제 같이 협업하고 싶은 관련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상세 페이지에 있는 이메일을 통해서 많은 문의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K트렌드의 혜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